랭킹 안에 들 정도로 심하다고 사기였어요. 제일 심했어요. 이제는 체질과 헤어지실 때가 됐다. 피가 나는 원인이 치액이 아닐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되겠다. 안녕하십니까. 장편한 외과에서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어떤 사연을 어떤 분의 얘기를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. 장편한 외과에 오신 분이 한 5년 동안 2만 명 정도 되시는데요. 너무 많았어요.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56세 남자분이셨는데 와 20년 동안 치질을 참고 사셨더라고요. 저는 그 얘기로 농담삼아 합니다. 20년 동안 묵은 산삼 캐듯이 이제는 치질과 헤어지실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사기였어요. 제일 심했어요. 아, 저희가 이제 많이 심하면 랭킹 안에 들 정도로 심하다고 얘기하거든요. 거의 꼽히듯이, 해바라기 꼽히듯이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. 20년 동안. 그분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사회생활도 힘드시고 휴지로 한 3, 4번 이상 닦아야 되고 그리고 운동 많이 하면 또 붓고 그러니까 심하게 운동도 못 하겠고 술 조금 드시면 피 자꾸 나고 그리고 밤에 엄청 간지러우신 거예요. 보통 치질에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통증은 잘 없고요. 출혈이나 돌출 튀어나오는 거랑 간지러움증이 주 증상이거든요. 이분은 세 가지가 다 있었던 거죠. 근데 20년 동안 참으셨대요. 왜 참으셨냐 여쭤보니까 너무 아플까봐 걱정이 돼서 참으셨대요. 인터넷 후기를 보면 치질 수술하면 아프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. 물론 아프기는 합니다. 안 아픈 건 아닌데요.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. 모든 치질 수술이 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. 네,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. 그래서 의외로 후기보다 훨씬 안 아프네요. 뭐 생각보다 괜찮네요. 라고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으세요.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치질 수술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느냐. 정말 심한 분들이 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요. 후기도 많이 적고 주위에서도 막 얘기할 때 나 치질 수술하다 죽다 살아났어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화가 돼서 치질 수술은 아프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에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요. 다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심하면 심할수록 통증은 심하죠. 네. 크면 클수록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수술하고 나서 좀 불편함이 많기는 합니다. 그래서 하시려면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제가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였냐면 정말 그분이 수술하고 나서요 너무 만족하셨어요. 만족도가 진짜 최상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얘기 하셨어요. 네,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지하게 할걸. 그래서 너무 만족도가 크셔가지고 제가 1부 2부에서 항상 얘기했지만 의사로서 아주 보람있는 경험이었습니다. 그래서 치질은 꼭 수술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하실 거라면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시면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통증은 생각한 것보다 괜찮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통증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통증의 예민도가 사람마다 엄청 다른 것 같아요. 그냥 치질 한 군데만 제거를 했는데도 의외로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치질을 여러 군데를 제거해도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사람들마다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치질 수술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제가 책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100가지 치질이 있으면 100가지 수술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다양합니다. 그래서 치질핵 수술을 선택을 할 때 그분에게 가장 맞는 치액 수술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. 그거는 이제 의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어쨌든 통증은 사람들마다 좀 다르다. 그리고 후기에 나오거나 옆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아플 수도 있으니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20년 동안 묵히지 마시고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. 피가 나는 원인이 치액이 아닐 수도 있고 대장암일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진물이 나오는 이유가 치액이 아니라 치료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수술 여부는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장편한 외과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께 만족을 드리는 장편한 외과가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